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영어 수업 유연화 프로그램 전쟁과 평화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차례 안내입니다. 1번 수업 의도, 2번 수업 흐름, 3번 수업 자료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수업 의도입니다.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보며 전쟁과 나의 거리감을 느끼고 전쟁에 대한 내 가치관을 세운다. 이것이 수업 의도가 되겠습니다. 2번 수업 흐름입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간단한 질문과 흥미로운 사진으로 본 수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겠습니다. 전개에서는 시를 같이 읽고 해석하며 시인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간접 체험하고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며 전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전쟁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요. 평화나무 만들기를 시도해보겠습니다. 전쟁과 평화, 이번 시간에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Fire and Ice라는 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Fire and Ice입니다. 어휘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테이스트, 맛보다, 디자이어, 욕망, 홀드 위드, 모모를 지지하다, 페이버, 모모를 선호하다, 페리쉬, 멸망하다, 헤이트, 증오, 디스트럭션, 파괴, 우드, 모모할 것이다. Sufficient, 충분한, suffice, 충분하다. 자, 그럼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ire and Ice by Robert Frost. Some say the world will end in fire. Some say in ice. From what I've tasted of desire, I hold with those who favor fire. But if it had to perish twice, I think I know enough of hate to say that for destruction ice is also great and would suffice. 자, 이번에는 불과 얼음,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를 한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Fire and ice, 불과 얼음. Some say the world will end in fire. 어떤 이들은 세상이 불로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Some say in ice,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이 얼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한다. From what I've tasted of desire, 내가 욕망을 맛본 바로는, I hold with those who favor fire. 나는 불의 편을 드는 사람들에게 동의한다. But if it had to perish twice. 그러나 만일 이 세상이 두 번 멸망한다면, I think I know enough of hate. 나는 내가 증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To say that for destruction ice is also great and would suffice. 말하자면 파멸의 얼음에 관한 것도 또한 엄청나고 그리고 충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를 한번 읽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불과 얼음, Fire and Ice라는 이 시를 읽어보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재미있는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과 얼음이 있고 어찌 보면 서로 상반된 것이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미지가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불은 곧 욕망이자 열정이고 얼음은 곧 증오이자 냉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같은 욕망과 열정으로 가득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불은 탐욕을 부르고 오만으로 변질되기도 쉽습니다. 또한 얼음은 냉철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냉정함과 증오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태워 무형의 상태로 파멸시키는 것이라면 얼음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정지시키고 냉동 고정시켜서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전쟁과 환경 파괴는 지구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우주의 지구 밖 외부 세계의 알 수 없는 힘과 파괴적 에너지와의 충돌 내지 유입을 통해 SF 영화처럼 언젠가는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즉 나의 마음에 관해 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 욕구, 욕망, 정열, 열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과도하게 변질될 경우 삶과 세상을 모두 파괴할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온정이 사라져가고 냉정, 냉대가 팽배해질 경우
타인과 자신에 대한 증오심이 커져갈 수 있기에 결국 인간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체 유심조란 말 들어봤습니까? 일체 유심조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이라는 말로써 초기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인 화엄경에서 유래한 문장입니다. 감성과 이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살아가면서 마음 수련을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매사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중용의 도를 가끔 가슴에 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일을 끝내려고 하거나 또는 시작하려고 할 때 특히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무엇인가요? 이번 시간에는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괴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6.25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화면을 멈추고 한국전쟁 6.25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전쟁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액티비티 A입니다. 전쟁의 결과와 보상 모두를 보기 중 하나처럼 주어진 종이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사망을 했을 경우, 전쟁 중에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매달 175만원이 지급됩니다. 1급 장애인 경우 두 눈 실명, 정신장애, 독립 일상생활이 불가하며 흉곡부 장기 장애가 있어서 심상생활할 경우 매달 613만원을 받게 됩니다. 2급 장애, 두 눈 교정시력 0.02 이하이고 식도와 성대기능 상실, 한팔 상실, 특히 어깨 부분, 그럴 경우 매달 281만원을 받게 됩니다. 3급 장애, 두 눈 교정시력 0.06 이하이고 신경, 정신장애로 노무가 불가능할 경우 매달 263만원을 받게 됩니다. 4급 장애, 두 눈 교정시력이 0.08 이하이고 흉곡부 장기장애, 노동력 3분의 1을 상실할 경우 매달 220만원을 받게 됩니다. 5급 장애, 두 눈 교정시력 0.1 이하이고 생식기가 완전히 상실될 경우 매달 183만원을 받게 됩니다. 6급 장애, 한눈이 실명되고 무릎관절 이하의 한쪽 다리가 고도기능 장애를 받을 경우 매달 167만원을 받게 됩니다. 7급 장애, 두 눈 교정시력 0.6 이하이고 한쪽 귀의 청력이 고도기능 장애를 보이고 손가락 한 개를 상실할 경우 매달 57만원을 받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에 일어나는 이 보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자, 액티비티 A에 대한 예시입니다. 액티비티 A에 대한 예시인데 예를 들면은 사망했을 경우 매달 유족에게 175만원이 지급되죠. 식도와 성대 기능을 상실할 경우 매달 281만원을 받게 되고 신경, 정신장애로 노무가 불가능할 경우 매달 263만원을 받게 됩니다. 무릎관절 이하 한쪽 다리가 고도기능의 장애를 받을 경우 이 경우에 167만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은 전쟁으로 인한 이런 장애에 대해서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구들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자, 액티비티 A입니다. 자신이 만든 전쟁 결과를 종이공으로 만들어서 눈을 감고 위로 던져보세요. 임의의 결과를 주어 결과와 함께하는 일상을 모둠엄과 정지 자세, 정지 장면으로 표현해보세요. 자, 모둠 1, 밥 먹기. 모둠 2, 양치질하기. 모둠 3, 방 청소하기. 모둠 4, 산책하기. 모둠 5, 공부하기. 모둠 6, 컴퓨터 게임하기. 선생님이 접촉하면 정지를 풀고 모둠에 할당된 일상을 움직이며 연기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액티비티 B, Read Their Stories With Your Voice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전쟁의 참혹함을 다루고 있는 글을 잠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액티비티 B입니다. Read Their Stories With Your Voice인데요. 화면을 멈추고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글을 잠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액티버티 B, Read their stories with your voice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전쟁의 참혹함을 다루고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amnest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amnesty는 대사, 특사, 누구에게 대사를 내리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액티버티 B, Read their stories with your voice인데요. 화면을 멈추고 전쟁의 참혹함을 다루고 있는 글을 잠시 읽어보세요. Activity B, Read their stories with your voice인데요. 화면을 멈추고 전쟁의 참혹함을 다루고 있는 글을 잠시 한번 읽어보세요. Activity B, Read their stories with your voice인데요. 화면을 멈추고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글을 잠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여러분에게 간접체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ctivity B, Read their stories with your voice인데요. 화면을 멈추고 전쟁의 참혹함을 다루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인터로게이트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인터로게이트라는 단어는 심문하다, 누구에게 질문하다, 누군가에게 따져 묻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Activity B, Read their stories with your voice인데요. 화면을 멈추고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글을 잠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intimidate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intimidate는 누군가를 두려워하게 하다, 누군가를 협박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Activity B, Read their stories with your voice인데요. 화면을 멈추고 전쟁의 참혹함을 다루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mandate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mandate는 의무, 명령, 명령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trafficking이라는 단어는 마약이나 인신매매에서 밀매하는 행동을 traffick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쟁은 여러분에게 관련이 있을까요? 전쟁은 진짜 나에게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친구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쟁과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휴전국이란 말 들어봤죠? 여러분, 종전국이란 단어 들어봤죠? 휴전국과 종전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전쟁과 세계 경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화면을 멈추고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을 죽입니다. 43만 2093명의 시민이 미국 9.11 테러 이래로 직접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360만에서 380만 명의 사람들이 9.11 테러 이래로 간접적으로 죽었습니다. 전쟁 중 죽음은 전장에서보다 영양실조, 의료체계 붕괴, 환경파괴 등으로 민간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정의 내리는 전쟁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친구들과 전쟁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화나무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명한 문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Peace cannot be kept by force. 평화는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될 수 없다. It can only be achieved by understanding. 평화는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가 될 수 있다는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어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적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sustainability란 말 들어봤습니까? 지속가능성이란 뜻이죠. 이번 시간에는 세계시민 캠페인 이젤 포스터 자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Working together for a sustainable future,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7, 지속가능한 발달 목표 1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지속가능한 발달 목표 17가지를 한번 조사해보세요. 여러분, 세계 시민이란 무엇일까요? 더 큰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공동체 속에서 능동적이고 협력적으로 평화, 지속가능, 공정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세계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무엇일까요? 2015년 국제사회가 현재와 미래의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동의한 약속 17가지 목표를 뜻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이 17가지 목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세요. 여러분, 유리천장지수, 그래스 실링 인덱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영국 주간지 The Economist의 유리천장 지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매년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여성은 한국 남성에 비해 31.1%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2022년 기준으로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리천장 지수는 어떻습니까?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 공정무역은 무엇입니까? 공정무역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는 혁신적 공급체제를 통해 생산 소비를 연결하여 생산자 소비자 관계를 새로 구축하는 모델입니다. 남방부 북방부 공급자 구매자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불균형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다섯 개의 기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1번 최저가격 보장, 2번 공정무역 공동체 발전기금, 3번 선지급, 4번 아동노동 강제노동 금지, 5번 친환경 지속가능 생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인구통계 기준 20명 중에 1명꼴로 장애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집 밖에서 장애인을 마주치기 어려울까요? 화면을 멈추고 장애인을 마주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위기의 지구, 지금 도와달라 구, 그래서 지구입니다. 만약에 기온이 섭씨 1도 상승하면 과연 이 지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화면을 멈추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버리는 이 쓰레기들은 모두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화면을 멈추고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은 세계 관용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 메시지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관용은 양보나 겸손, 관대한 용서가 아니다. 관용은 보편적 인권과 다른 이의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나타나는 적극적인 태도이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멈추고 친구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세요.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27년 전 관용의 원칙에 관한 선언에서 유네스코 임무의 핵심이기도 한 관용에 대한 아름다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적, 도덕적 연대를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둔 유네스코에서 관용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무엇보다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과 차별에 대한 타협하지 않은 투쟁에서 구축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의 행동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회원국과 시민사회를 동원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멕시코 정부와 멕시코 시티에서 제2차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관용은 또한 교육을 통해 형성되기도 합니다. 특히 평화 교육을 통해 내일의 시민들은 다른 이와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배웁니다. 관용은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들, 인류 공동의 문화와 유산의 다양성을 통해 세워집니다. 이는 곧 세계유산,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무형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협약의 목적이기도 하며 인류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의 기반인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1995년 유엔 세계 관용의 해로부터 관용과 비폭력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예술,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중요한 활동에 비폭력 지능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세계 관용의 날을 맞아 관용과 다양성은 힘이며 오늘날의 세계화된 세계에서 이는 더 이상 단순히 윤리적인 의무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정치적이고 법적인 필요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월 16일을 관용을 위한 약속과 행동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프랑스의 저명한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조언을 공유합니다. 관용은 사색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에 대한 기대, 이해, 촉진으로 구성된 역동적인 태도이다. 여러분들은 이 명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멈추고 친구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세요. 여러분은 그린워싱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린워싱이란 환경 관련 기업 실천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 환경적 이점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오도하는 행위입니다. 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씻는다는 뜻의 워싱을 합친 말이 그린워싱이죠. 이는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이롭지 않은 자사 제품을 마치 환경에 이로운 것처럼 홍보하며 기업이 이익을 얻는 행위를 우리는 그린워싱이라고 부릅니다. 화면을 멈추고 그린워싱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 한번 친구들과 나눠보세요. 자, 여러분, 그린워싱이라는 것은 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씻는다는 뜻하는 워싱을 합친 말로써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이롭지 않은 자사 제품을 마치 환경에 이로운 것처럼 홍보해서 기업이 이득을 얻는 행위를 우리는 그린워싱이라고 부릅니다. 2011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화면을 멈추고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은 세계 기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29.3%인 약 23억 명이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세계 기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여러분은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10억 달러가 백신 구입을 위해서 쓰이고요. 매년 100만 명의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1990년 이래로 백신 덕분에 17,000명의 아이가 덜 죽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600만 명의 아이들은 5살 전에 매년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의 의견을 친구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릭 한슨의 낫이라는 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가요? 나를 돌보고 나를 알아보는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멈추고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1번 수업 의도, 2번 수업 흐름, 그리고 3번 수업 자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수업 의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공을 위한 경쟁 속에서 지친 학생들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학생들을 무엇을 좋아하니? 라는 질문조차 답 못하는 학생들을 영어 시간에 그냥 너여도 된다고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업 의도가 되겠습니다. 2번 수업 흐름에 대한 안내입니다. 1차 시에서는 간단한 질문과 흥미로운 영상으로 본 수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시를 함께 같이 읽고 해석하며 시인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아닌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팝송 강연을 듣고 확장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며 질문에 답변하며 나를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나에 대한 시쓰기 나누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서는 시 낭송 활동을 할 건데요. 1번 말하기 연습, 시 낭송 녹음 또는 녹화하기, 2번 참여시키기, 낭송에 적절한 배경음악 찾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활동지 마지막 부분에 자기 수용에 대한 글을 읽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조건 영작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do you think you are?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are you?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번 시간에는 에린 한슨의 낫이라는 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다음 따르는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Who do you think you are?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do you think you are not?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패들릿, 구글 잼보드 또는 교실의 벽면 한쪽을 이용해서 익명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모아보거나 또는 각자 유인물에 개인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의견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번 시간에는 공유가 공유하고 싶은 힐링 시 낭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퀴즈에서 나온 부분이죠. 공유님이 일부 들려주신 시, 원문에 대한 호기심을 키운 뒤 시 원문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책 당신이 옳다 정혜신이 쓴 이 책에서 연예인들이 흔히 겪는 마음의 병 중 하나가 공황장애인데 이는 연예인으로서 팬들에게 팬들이 원하는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 즉 나다움, 정체성을 잃어가다가 겪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다움은 무엇일까요?
책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정혜신 박사님께서는 연예인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사랑하는 모습을 알아보고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사랑받는 연예인. 내 모습대로 있었더니 대중에게 사랑받는 연예인. 당연히 공황장애에 더 취약한 연예인은 전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후자도 공황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달콤해서 자연스레 행동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랑을 바라며 어느새 대중이 원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비단 연예인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윗밤입니다. 낭독을 통해 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우 공유님을 통해 알게 된 시 한 편 소개하려 합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큰 자기 유재석님과 아기자기 조세호님이 배우 공유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때 공유님이 류 씨와 시인에게 추천받은 시를 전화 통화 도중 급하게 낭송하고 녹음했던 내용이 방송에서 잠깐 흘러나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럼 오늘도 스윗밤 하세요. 아닌 것 에린 헨슨.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의 웃음 속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걸 알 때, 당신이 목청껏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여행한 장소들,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에린 헨슨의 낫이라는 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 먼저 보겠습니다. You are not your age, nor the size of clothes you wear. You are not a weight, or the color of your hair. You are not your name, or the dimples in your cheeks. You are all the books you read, and all the words you speak. You are your croaky morning voice, and the smiles you try to hide. You are the sweetness in your laughter, and every tear you've cried. You are the songs you sing so loudly when you know you are all alone. 한국어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나 당신의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당신 뒷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는 모든 책이고, 당신이 말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숨기려고 노력하는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의 웃음 속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당신은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알 때 당신이 목청껏 부르는 노래이다. You are the places that you've been to and the one that you call home. You are the things that you believe in and the people whom you love. You are the photos in your bedroom and the future you dream of. You are made of so much beauty, but it seems that you forgot when you decided that you were defined by all the things you are not. 한국어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다녀온 여행한 장소들이고, 당신은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은 당신 침실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은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Your age, the size of the clothes you wear, weight, the color of your hair, your name, the dimples in your cheek 등의 공통 특징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외부적인 것,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남들이 나를 볼 때 보는 것, 내 밖의 것으로부터 나를 규정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나눠보세요. All the books you read, all the words you speak, croaky morning voice, 뭐 이런 것들, smiles you try to hide, sweetness in your laughter, every tear you've cried,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은 어떤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있는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공유해 보면 참 좋습니다. 내면의 것, 자연스러운 것, 내가 편한 것, 꾸미지 않은 것,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티어는 꼭 기쁨의 눈물만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는 만큼 모든 감정, 희로애 낙이 바로 나이며 어떤 이유로 인해 느끼는 감정들은 건강한 것이라고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The songs you sing so loudly. When you know you are all alone, 당신이 완전히 홀로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크게 불러보는 노래. The places that you've been to, and the one that you call home. 특히 이 부분에서 물리적인 집인 house와 정서적인 집인 home에 대해서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괜찮죠. The things that you believe in, and the people that you love. 이런 말들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의 의견을 친구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The photos in your bedroom, the future you dream of, 이런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You are made of so much beauty, but it seems that you forgot when you decided that you were defined by all the things you are not. 여기서 이 define, 정의하다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 정의, definition에 대해서 나는 행복할까요?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의 의견을 친구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다음 따르는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Who do you think you are?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do you think you are not?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나눠보세요.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with the pictures. 그림과 함께 다음 따르는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Who do you think you are?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do you think you are not?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칫 너무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 환기를 위해 패들렛이나 구글 젠버드를 활용해서 나인 것과 내가 아닌 것을 사진을 찍어 올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를 읽기 전에 다음 따르는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before you read the poem입니다. Number 1. Who do you think you are? Number 2. Who do you think you are not? 자, 주어진 동영상 1분 18초에서 3분까지 한번 시청해 보세요. 자, 그럼 시를 읽은 이후에는 다음 따르는 질문에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After reading the poem,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gain. Number 1. Who do you think you are? Number 2. Who do you think you are not? 자, 이번에는 True Color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따르는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Listen to the song True Colors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Number 1. Have you ever tried to be someone that you are not just because you want to satisfy others' need?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Number two. Were you happy when you tried to be someone that you are not? 자, 여러분, 그럼 주어진 질문 비디오 클립 2분 5초로부터 한번 시청을 해보고 다음 따르는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Number one. What is the role of idea it plays? Number two. Make your own question and answer it. 자, 다음 따르는 질문들에 대답을 해보세요.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Question number one. What makes you uncomfortable? Question number two. When do you feel unpleasant? Question number three. Where do you feel uneasy? Question number four. Who do people think you are? Question number five. What are your favorite tastes? Question number six. What are your favorite sounds? Question number 7. What are your favorite colors? Question number 8. What are your favorite textures? Question number 9. What are your favorite smells? Question number 10. Which is your favorite season? Question number 11. What is your favorite weather? Question number 12. What kind of people do you like to be with? Question number 13. Who are you? 여러분 자신의 시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Make your own poem. 이번 시간에는 True Colors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 학기가 끝난 다음에 Trolls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True Colors, 진정한 색깔들. Tell me the truth, 나에게 진실을 말해. Baby girl, who has been with you? 자기야, 또 누가 너와 함께 있었어? It's gone come to my attention either way, yeah. 어느 쪽이든 내 관심을 끌게 될 거야. 그래. And I understand. 그리고 나는 이해한다. Baby girl, we all had a past. 자기야, 우리 모두에겐 과거가 있었지. I'd much rather hear the truth come straight from you. 나는 차라리 당신에게서 진실이 직접 나오는 것을 듣고 싶어. So, if I love you, if I love you.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It would be just for you, it would be just for you. 그것은 단지 당신을 위한 것일 거예요. 그것은 단지 당신을 위한 것일 거예요. So, when I'm touching you.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질 때, 당신을 만질 때. Can I trust in you?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Trust in you? 당신을 믿으세요? Can I trust in you?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Trust in you? Oh, baby. 당신을 믿나요? Oh, 자기야. Girl, come show me your true colors. 자기야, 와서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 Paint me a picture with your true colors. 당신의 진정한 색깔로 나에게 그림을 그려줘. These are the questions of a new lover. 새로운 연인의 질문입니다. True colors, true colors. 진정한 색상, 진정한 색상. Girl, come show me your true colors. 자기야, 와서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 Paint me a picture with your true colors. 당신의 진정한 색깔로 나에게 그림을 그려줘. These are the confession of a new lover. 자, 새로운 연인의 고백이에요. True colors, true colors. 진정한 색상, 진정한 색상. What's done is done. 할 일은 끝났다. Now that I'm the only one. 이제 나뿐이니까. If you tell me, I will accept what you've been through. Oh yeah. 내가 나에게 말한다면 내가 겪은 일을 받아들일게. Oh yeah. And I don't believe all this inconsistency. 그리고 나는 이 모든 불일치를 믿지 않아. I've been hearing different stories about you. 나는 당신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어. So if I love you, if I love you. 그러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It would be just for you, it would be just for you. 그것은 단지 당신을 위한 것일 거예요. 그것은 단지 당신을 위한 것일 거예요. So when I'm touching you.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질 때, 당신을 만질 때. Can I trust in you?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Trust in you? 당신을 믿으세요? Can I trust in you?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Trust in you, oh baby. 당신을 믿나요? Oh, 자기야. Girl, come show me your true colors. 자기야, 와서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
Paint me a picture with your true colors. 당신의 진정한 색깔로 나에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These are the questions of a new lover. 새로운 연인의 질문입니다. True colors, true colors. 진정한 색상, 진정한 색상. Girl, come show me your true colors. 자기야, 와서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 Paint me a picture with your true colors. 당신의 진정한 색깔로 나에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These are confessions of a new lover. 새로운 연인의 고백이에요. True colors, 진정한 본성 색깔. Baby, show me you are a keeper. 자기야, 내가 골키퍼인지 보여줘. It's been hard for me to keep up. 내가 따라잡기 힘들었어요. You've been trying to keep me in the dark. 당신은 나를 어둠 속에 가두려고 했어요. But baby girl, I see you. 하지만 자기야, 나는 당신이 보여요. Baby, show me you are a keeper. Show me you are a keeper. 자기야, 내가 골키퍼라는 걸 보여줘. 내가 골키퍼라는 걸 보여줘. It's been hard for me to keep up. Hard for me to keep up. 내가 따라잡기가 힘들었어. 따라가기가 힘들었어. You've been trying to keep me in the dark. 당신은 나를 어둠 속에 가두려고 했어. But baby girl, I see you. 하지만 자기야, 나는 당신이 보여. Girl, come show me your true colors. 자기야, 와서 너의 진정한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 Paint me a picture with your true colors. 당신의 진정한 색깔로 나에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These are the questions of a new lover. 새로운 연인의 질문입니다. True colors, true colors. 진정한 색깔, 진정한 색깔. Girl, come show me your true colors. 자기야, 와서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 Paint me a picture with your true colors. 당신의 진정한 색깔로 나에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These are confessions of a new lover. 새로운 연인의 고백이에요. True colors, true colors. 진정한 색상, 진정한 색상.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다음 따르는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What are the most impressive parts of the lyric? 자, 이 가장 인상 깊은 노래 가사는 무엇인가요? Have you ever tried to be someone that you are not? Just because you want to satisfy others' need?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당신이 아닌 누군가이려고 노력한 적 있습니까? Were you happy at that time? 당신은 그 당시에 행복했나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테드 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결국 우리가 또는 사회가 정의 내릴 수 있죠. Define, 정의 내리다, shape, 형성하다. 어떤 아이디어 테크놀로지 또는 이데올로지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앞서 배운 시와 테드 강연을 연결지어 생각해보고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에 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묻고 답하고 싶은 질문은 바로 왜 우리는 일하는가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 아침 스스로를 침대에서 끌어낼까요? 우리의 삶을 테드다운 이것저것의 모험으로부터 온 활기로 채우는 대신에요. 여러분은 아마 스스로에게 그 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지금 물론 저도 압니다만 우리 생계를 꾸려야죠. 하지만 이곳에 있는 누구도 그것이 이 질문의 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일하는가? 이곳에 여러분에게 우리의 일이란 해볼 만한 것이고 멋지고 활기를 주며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이것은 중요하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안 받는다면 일을 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게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제 생각에 물질적 보상 때문에 일한다는 게 꽤 나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군가를 그는 돈 때문에 한다 라고 말할 때 그저 설명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제 생각엔 이게 아주 명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이러한 명확성은 저에게 놀랍도록 심오한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왜? 만약 이게 그토록 명확하다면 왜 이 지구상의 압도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이 아무런 특징이 없는 것일지, 즉 그들을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게 할 특징이 없는 걸까요? 어째서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단조롭고 의미 없고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일을 하는 걸까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 제품의 방식을 만들었고 그 일에서 얻는 비물질적 만족감이 제거된 건 어째서일까요? 이런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하든 콜센터에서 일하든 또는 물류창고에서 일하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합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왜입니다. 그리고 여기 답이 있습니다.
답은 기술입니다. 이제 아, 네, 압니다. 알아요. 네네네. 기술 자동화가 사람을 망치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종류의 기술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 삶을 포기하거나 사람들이 태대해 와서 듣는 거 말입니다. 사물의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그게 심오하기는 하지만요. 저는 다른 기술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생각의 기술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기술이라고 합니다. 저 참 똑똑하죠? 과학은 보이는 무언가를 창조하면서 생각을 창조합니다. 과학은 이해의 방법을 창조하죠.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만들어진 이해의 방식들이 곧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원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죠. 만약 여러분이 가난을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만약 가난을 자신의 부족함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가난을 억압과 지배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저항을 하기 위해 일어나겠죠. 가난에 대한 여러분의 대응이 체념이든 저항이든 가난의 근원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생각기술이 과학이 우리에게 준 가장 절실히 중요한 기술일 겁니다. 그리고 생각기술에 대해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사물의 기술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사물에 있어서 만약 기술이 별로이면 그건 그냥 사라집니다. 맞나요? 나쁜 기술은 사라지죠. 그러나 생각은, 인간의 잘못된 생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이 맞다고 믿는다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고 믿으면 그들은 살아가는 방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그것은 그 잘못된 생각들과 함께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혁명이 공장체계를 만들었는데 그곳에선 하루 일을 마치고 받는 월급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의 아버지 그 중에 하나인 애덤 스미스는 인간은 본성이 매우 게을러서 그들에게 일할 만한 가치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일하게 하는 방식은 인센티브를 주고 보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일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공장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생산의 체제가 자리 잡자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다른 방법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시각으로 지속된 방식 말고는요. 일의 예시는 어떻게 잘못된 생각이 사실이 되게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더 이상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일 겁니다. 더 이상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의미 없고 영혼 없는 일을 줄 때입니다. 그리고 참 흥미롭게도 애덤 스미스, 우리에게 대량 생산과 노동의 분배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가져다준 그 사람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따르면 그는 보통 인간이 될 수 있는 가장 바보스러운 모습이 된다. 이제 여기 된다는 단어를 보십시오. 그는 보통 인간이 될 수 있는 가장 바보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그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것은 사람들이 일하는 그 제도 속에서 그 모습이 그 제도가 원하는 모습에 맞는 사람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해버립니다. 우리가 당연시하는 그들의 일로부터 만족감을 이끌어내는 기회죠. 과학에 관한 것, 자연과학, 그것은 우주에 대한 멋진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주가 우리의 이론에 완전히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빌어먹을 방식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요. 하지만 인간 본성에 대해 우리 이론에 대해서는 우린 걱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은 우리가 가진 이론에 의해 바뀔 것이니까요. 그 이론은 인간을 이해하는 걸 돕고 설명하기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명한 인류학자인 클리포드 기어츠가 몇 년 전 말하기를 인간은 미완성의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를 통해 말한 것은 오직 인간 본성만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생산물인 그 인간 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 본성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본성은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을 설계합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만나는 우주의 대가들과 꽤 비슷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의 조직을 꾸리려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인간 본성을 설계하는 것을 돕길 바랍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에 대해 And the question I want to ask and answer is this. Why do we work? Why do we drag ourselves out of bed every morning instead of living our lives just filled with bouncing from one TED-like adventure to another? You may be asking yourselves that very question. Now, I know, of course, we have to make a living, but nobody in this room thinks that that's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y do we work? For folks in this room, the work we do is challenging, it's engaging, it's stimulating, it's meaningful, and if we're lucky, it might even be important. So we wouldn't work if we didn't get paid, but that's not why we do what we do. And in general, I think we think that material rewards are a pretty bad reason for doing the work that we do. When we say of somebody that he's in it for the money, we are not just being descriptive. Now, I think this is totally obvious, but the very obviousness of it raises what is for me an incredibly profound question. Why, if this is so obvious, why is it that for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people on the planet, the work they do has none of the characteristics that get us up and out of bed and off toward the office every morning? How is it that we allow the majority of people on the planet to do work that is monotonous, meaningless, and soul-deadening? Why is it that as capitalism developed, it created a mode of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in which all the non-material satisfactions that might come from work were eliminated? Workers who do this kind of work, whether they do it in factories, in call centers, or in fulfillment warehouses, do it for pay. There is certainly no other earthly reason to do what they do except for pay. So the question is, why? And here's the answer. The answer is technology. Now, I know, yeah. Technology, automation, screws people, blah, blah. That's not what I mean. I'm not talking about the kind of technology that has enveloped our lives and that people come to TED to hear about. I'm not talking about the technology of things, profound though that is. I'm talking about another technology. I'm talking about the technology of ideas. I call it idea technology. How clever of me. In addition to creating things, science creates ideas. Science creates ways of understanding. And in the social sciences, the ways of understanding that get created are ways of understanding ourselves, and they have an enormous influence on how we think, what we aspire to, and how we act. If you think your poverty is God's will, you pray. If you think your poverty is the result of your own inadequacy, you shrink into despair. And if you think your poverty is the result of oppression and domination, then you rise up in revolt. Whether your response to poverty is resignation or revolution depends on how you understand the sources of your poverty. This is the role that ideas play in shaping us as human beings, and this is why idea technology may be the most profoundly important technology that science gives us. And there's something special about idea technology that makes it different from the technology of things. With things, if the technology sucks, it just vanishes, right? Bad technology disappears. With ideas, false ideas about human beings will not go away if people believe that they're true. Because if people believe that they're true, they create ways of living and institution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se very false ideas. And that's how the Industrial Revolution created a factory system in which there was really nothing you could possibly get out of your day's work except for the pay at the end of the day. Because the father, one of the father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dam Smith, was convinced that human beings were by their very natures lazy and wouldn't do anything unless you made it worth their while, and the way you made it worth their while was by incentivizing, by giving them rewards. That was the only reason anyone ever did anything. So we created a factory system
consistent with that false view of human nature. But once that system of production was in place, there was really no other way for people to operate except in a way that was consistent with Adam Smith's vision. So the work example is merely an example of how false ideas can create a circumstance that ends up making them true. It is not true that you just can't get good help anymore. It is true that you can't get good help anymore when you give people work to do that is demeaning and soulless. And interestingly enough, Adam Smith, the same guy who gave us this incredible invention of mass production and division of labor, understood this. He said of people who worked in assembly lines, men who worked in assembly lines, he says, he generally becomes as stupid as it is possible for a human being to become. Now notice the word here is become. He generally becomes as stupid as it is possible for a human being to become. Whether he intended it or not, what Adam Smith was telling us there is that the very shape of the institution within which people work creates people who are fitted to the demands of that institution and deprives people of the opportunity to derive the kinds of satisfactions from their work that we take for granted. The thing about science, natural science, is that we can spin fantastic theories about the cosmos and have complete confidence that the cosmos is completely indifferent to our theories. It's going to work the same damn way no matter what theories we have about the cosmos. But we do have to worry about the theories we have of human nature, because human nature will be changed by the theories we have that are designed to explain and help us understand human beings. The distinguished anthropologist Clifford Geertz said years ago that human beings are the unfinished animals. And what he meant by that was that it is only human nature to have a human nature that is very much the product of the society in which people live. That human nature, that is to say our human nature, is much more created than it is discovered. We design human nature by designing the institutions within which people live and work. And so you people, pretty much the closest I ever get to being with masters of the universe, you people should be asking yourself a question as you go back home to run your organizations. Just what kind of human nature do you want to help design? Thank you. Thanks. 자, s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nd make your own poem. 다음 따르는 질문들에 대답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시를 만들어 보세요. Question number 1. What makes you uncomfortable? Question number 2. When do you feel unpleasant? Question number 3. Where do you feel uneasy? Question number 4. Who do people think you are? 자신이 아닌 것을 찾기 위한 질문을 더 만들고 스스로 답변해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질문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눈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다음 따르는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And make your own poem. 여러분 자신의 시를 만들어보세요. Question number 1. What are your favorite tastes? Question number 2. What are your favorite sounds? Question number 3. What are your favorite colors? Question number 4. What are your favorite textures? Question number 5. What are your favorite smells? Question number 6. Which is your favorite season? Question number 7. What is your favorite weather? Question number 8. What kind of people do you like to be with? Question number 9. Who are you? 자신인 것을 찾기 위한 질문을 더 만들고 스스로 답변해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질문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Additional activity, 추가 활동들입니다. Poetry recitation, 시 암송입니다. Choose the line that you like the most in the poem. 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행을 골라보세요. And recite the line, recording it. 자, 그것을 녹음하면서 그것을 한번 암송해보세요.
업로드 it to Padlet or shared Google presentation. 자, 그것을 Padlet이나 공유된 Google presentation 발표에 업로드 해보세요. Additional activity, 추가적인 활동들. Poetry recitation with music, 음악과 함께하는 시 암송. Find the most appropriate background music for poetry recitation. 시 암송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배경음악을 찾아보세요. Upload it to Padlet or shared Google presentation. 자, Padlet 또는 공유된 구글 발표에다가 그것을 업로드해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한 시, 낫에 대한 각색 수행평가 자료의 예시입니다. 조건 영작 수행평가의 예시로서 지시사항을 지킨 것만큼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낫이라는 시에 관련된 수행평가 자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으로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고등학교 영어 수업 유연화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